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가습기도 이제는 비주얼을 따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주얼 좋은 가습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무중력 가습기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신기한 가습기인데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공간이 뻥 뚫려 있는 아주 신기하고 독특한 디자인인데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무중력이 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실제로 보면 더 신기한데요.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위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 때문에 무중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착시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밝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주변이 좀 어두워야 무중력 물방울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제품은 C타입 USB 케이블로 전원이 연결되지만 내부에 배터리가 없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이 꼭 필요하죠. 물은 800ml가 들어가는데 최대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앞쪽에는 시간이 표시되는 LED 화면도 있습니다.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건 좋은데 가습기의 시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제품은 보는 맛이 있어서 참 좋지만 뭔가 엉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만든 제품처럼 보이는데요. 전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음도 조금 있는데요. 이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백색 소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모터 돌아가는 소음이 같이 들려서 귀에 살짝 거슬립니다. 무중력 물방울도 제품 상자를 보면 동글동글 예쁘게 보이는데 실제 작동을 해보면 상자 이미지와는 달리 물방울이 뭉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품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가습도 좀 약한데요. 그렇지만 물이 떨어지면서 가습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다른 가습기인데요. 이 제품도 비주얼이 엄청납니다. 앞쪽에 불꽃 마크가 보이시죠? 가습기를 작동하면 마치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느낌으로 가습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 이건 약간 억지죠. 그냥 가습기에 불이 켜진 느낌이지 이게 불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개에 가깝죠. 그리고 이 제품은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습기 가운데 쪽에서 해파리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요. 잘 보면 동그란 도넛 모양의 연기처럼 올라오는 해파리가 보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또렷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잘 보이지는 않네요.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소음입니다. 안쪽에 해파리를 만들어주는 프로펠러가 계속 돌아가는데요.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커서 잘 때는 절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전반적으로 싼 티가 엄청나네요. 불멍 가습기는 여러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USB 케이블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C타입 케이블로 연결이 가능한데요. 중국 제품은 대부분 110V 코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더 낫다 싶습니다. 가습기에는 320ml의 물을 넣을 수 있는데요. 대략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중력 가습기보다 사용 가능 시간이 더 짧네요. 두 제품 모두 초음파 가습기 형태라 가습은 문제없이 잘 됐는데요. 진짜 문제는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소개했던 이 제품과 비교해보면 성능과 마감이 너무 허접한데요. 비주얼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예쁘고 신기한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구매는 절대 하지 마세요. 끝!